우리 팀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제도 있지만 복지 문제도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와 복지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김해가 풀어야 될 특수한 과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교통입니다. 세 번째가 문화관광입니다. 교육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상위층 중학생들 14%가 다른 도시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가 우리 김해 중학생들이 갈 만한 좋은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우리 김해에 우리 중학교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좋은 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김해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상황을 이대로 두고는 김해의 미래가 없습니다. 김해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김해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해시와 교육청에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해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학부모 모두 나서서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경제계는 나서서 돈을 모으고 재원을 만들어서 학계와 시민사회, 학부모, 교육청이 함께 고등학교마다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 4년 이내에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좋은 고등학교로 빨리 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전남 장성에 가면 장성고등학교가 그렇게 해서 명문학교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장성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장성고등학교를 그렇게 키워내고 나니까 장성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성을 하는데 왜 김해는 못합니까? 여러분 김해만 유독 고등학교를 이렇게 계속 중학생들이 외면하는 그런 고등학교로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김경수와 책임지고 김해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김해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로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가 교통입니다. 지금도 보면 김해 시민들께서 버스를 타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버스가 불편합니다. 30분이나 갈 거리가 1시간, 2시간씩 걸립니다. 버스가 불편하니까 버스를 안 타고 전부 자가용 타고 나옵니다. 자가용이 다 도로로 나오니까 도로가 당연히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면은 여기 부곡에서 냉장 가는 도로 하염없이 막힙니다. 전부 자가용 갖고 나옵니다. 진례로 나가는 주춤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출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중교통이 불편해서야 도로를 아무리 많이 만든들 꾸역꾸역 자가용이 나오는데 그 도시에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해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김해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김해의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김해의 대중교통 김해만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을 서울이 인근 경기도 수도권과 함께 광역교통으로 풀었습니다. 서울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죠? 버스, 지하철, 상승해서 풀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대중교통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되는데 왜 우리 김해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까? 부산, 김해, 창원을 연결하는 수도권처럼 편리한 대중교통 저 김경수에게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김해의 문화관광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가락국의 옛 수도입니다. 김해가 금강가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가야 역사 일정을 보겠다고 김해를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해 한해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옵니다. 그 중에 100만 명 가까이는 봉화마을에 왔다가 봉화마을만 들렀다 그냥 가버립니다. 나머지 400만 명 롯데 아울렛 와서 쇼핑을 하고 갑니다. 김해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김해에 있는 수로원룸이나 가야역사유정 김해 박물관 어느 곳을 들르지 않고 이런
보이지 않고 다 그냥 가버립니다. 이렇게 했어야 문화관광이 김해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라와 백제는 경주와 부여 공주를 국가가 나서서 국가사업으로 역사유적을 복원했습니다. 백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백제의 부여 공주에 17년간 국가가 2조 1000억 원, 2조 원이 넘는 돈을 역사유적 복원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신라와 백제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김해는, 왜 우리 가야는 김해시의 지방자치단체 역사유적 복원사업을 맡겨놓고 있습니까? 가야유적 복원사업 국가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김경수가 가야 역사유적 복원사업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역사유적 복원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우리 김해에 가야 왕궁도 복원하고 왕궁도 개연해서 실제 가야 역사유적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